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이 구미 도계마을 돌봄터 위탁지로 선정돼 개소식을 열고 아이들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열린 개소식에는 사회복지법인 직지사복지재단 대표이사 법성스님, 직지사주지 법보스님, 구미 도리사회주 법등스님, 배용수 구미 부시장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직지사복지재단이 5년간 수탁 운영할 다함께 돌봄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교실로 도계면 복지회관에 위치해 있으며 아동보호와 돌봄 서비스, 급식과 간식 제공, 체험 활동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지사복지재단 대표이사 법성스님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